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극한적인 고통과 한없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어가던 주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동정한다 해도 우리 동정은 견줄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은 우리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 달려 고난 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는 축복의
만분지 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리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죄와 불의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정 없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도 값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은혜와 선물은 순전히 공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위로가 없으면 고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 어린이가 엄마를 보면 대단히 강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했으니까 그 고난의 높이와 깊이를 참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큰 높은 고난에 그것을 지할 수 없이 감사하는 표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상을 뜨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남겨놓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조그마한 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로서 셀 수 없으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골로새면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고통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음은 그렇게 깊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것은 깊은 고통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당하는 고통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높기 때문에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그 고통을 메꿀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믿음, 소망, 사랑,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첫 인류 조상 아담이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죄 짓지 않은 의인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망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 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인류의 조상을 아담이라고 부르니까 처음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탈을 써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실지병이 죄인으로 태어난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 걸머진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나는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났다. 참 죽는 것도 쉽고 우리 보기에는 사는 것도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쉽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지 아니하셨으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중형벌과 삼중절망으로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로 19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가 환경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땅이 저주를 하지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못할지언정 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땅 점령한 처소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우리가 사는 땅이 저주받아 우리는 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저주 아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중형벌과 삼중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죄악의 벌을 받으니까 첫 번째 죄요 두 번째 허물과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허물과 더러움의 종이 되어서 하는 것이 형벌이요 그 다음엔 병들고 육체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엔 저주와 가난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는 것이고 다섯째로 죽음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고 범사가 저주를 받고 육체가 병들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당한다는 것은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로서 가능하면 오래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도록 고안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먼저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벌의 채찍의 끝에 쇠고랑이 짐승의 뼈 같은 날카로운 것을 달아서 때리면 몸에 파고들어가서 쨍기면 몸이 터져서 피를 쏟는 것입니다. 원래 40대 때리게 되는데 40에 하나 매를 그대로 용서를 안 해주고 때리면 죽어버린답니다. 40에 하마가만 매를 때리면 목숨을 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형을 선고받으면 먼저 끌려가서 채찍을 망합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으므로 쇠나 뼈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에 예수님이 맞을 때마다 살찜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채찍질을 당한 후에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걸머치고 골고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고 갈 힘조차 없었으며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에 갔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탈수증이 생겨서 물을 몹시 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모욕적으로 아주 식초가 되어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 3일 동안 살아있습니다. 그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3일 동안 달려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얼마나 부대꼈던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다 이루었다고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한정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났었습니다. 극한 고통이 극한 위로를 가져옵니다. 그가 사람으로 와서 인간을 위해서 한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인간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한없는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께 나오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살아나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고롭고 피곤하고 우울증이 마음을 짓누를 때 참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쇠약해지고 우울해지면 지옥에 가는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받지 못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고통의 수렁 속에 빠졌습니다.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고통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와서 마음에 고통이 사라지고 아주 행복한 위로의 영이 마음을 접수해 줍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즐거움이 마음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참 그 위로 이것을 사람의 말로서는 평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사오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과 그들의 얼굴을 가리운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을 여기 기록한 것은 이만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인간 고통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하신 극한 고통은 극한 위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여러분의 고통을 위로로서 치료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한 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해석해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어렵게 해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 53장만 알면은 그 속에 천국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중복과 삼중축복도 이사야 53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정말 대단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질고를 짊어지고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가짜로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쇼한다고 인간을 위해서 고난당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가져오는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찔렸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창으로 찌른 건데 예수님 기록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찔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허물이 누구 허물인가 보니까 내 허물이.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실을 입었는데 그것은 우리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징계받아야 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 징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심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목자들 떼나는 양처럼 제 혼자서 반역을 하고 나갈 때가 많은데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오면 우리 인간 존재를 영과 혼과 육의 존재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책임지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것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덜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아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자기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이상 입을 열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요.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의 행위 잘못을 다 자기 것으로 끌어안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로 허물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보니까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흉악하게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아무 말도 많은데, 왜냐하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으로 고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도 저 죄도 우리가 지은 것 다 예수님이 내가 지었다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 행한 것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 죄다. 그 예수님이 내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으니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우리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형벌받아야 할 사람들. 마땅히 형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형벌은 예수님께 다 넘겨지고 우리는 용서와 의의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받고 사랑받고 우리가 오직 믿음과 감사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조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음부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이 느끼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의의 뜻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 계십니까?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롭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할 때나 은퇴하고 당회장을 받들어서 설교하고 있는 지금이나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말하기를 제가 겁이 나서 곁에 모은다고 합니다. 저는 성격상 무섭지도 아니하고 또 무섭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겁이 나서 못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끼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서와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 하나가 천지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자랑하지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상함을 받고 우리 질병을 예수님이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라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시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더라. 죄에 대한 용서와 의, 병에 대한 치료와 건강, 이 두 가지는 주님이 결사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한 것 3분지 2는 병 고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와 촌락으로 다니면서 죄인을 찾아서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를 채서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용서와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가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뜨겁게 믿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열 수 있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든 일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건을 다 이루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쓸 조건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아멘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데 필요한 조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조건이요, 여러분의 공로요, 여러분의 자랑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굉장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가난하게 되시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를 복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합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십니다. 따라 말씀은 날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나로 부요하게 하리 합니다. 큰일입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큰일입니다. 큰일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요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봐 주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나만 천당 가겠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된 일이지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케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유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따라 말씀, 내가 부유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믿음의 결과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폭포의 아래서 폭포를 치다 보면 그 물 기둥이 쏟아지는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고난의 처절함과 그 큰 슬픔이 모두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의 재주를 제하기 위해서, 나의 죽음 대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고난당했다는 것을 쳐다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이고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고 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입술로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믿음에 의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말씀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보혈로 더러움이 씻어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입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나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합니다.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저주를 받았으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는 삶을 살아야지 얻어먹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런 짧은 세월 동안에 잘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새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옵니다. 외국의 목사들과 지도사들, 교회자들이 오면 저에게 꼭 와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되나요? 왜 후라파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나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 전에 어깨 좀 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써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보면 감동될 일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확 이 위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면 아주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